맑고 자라섬 관광 안내도 꽃테마공원 남도 가운데 색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네. 여기도 색강식으로. 네? 여기 깨끗해졌어. 저 밑에는 흙탕물인데. 아니 여기 준서를 하면 돼 진짜. 왜 준서를 안 해? 바다 흙도 퍼내고 자라섬도 자라고. 자라섬은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키워야지. 그래 자라섬이잖아. 너무 자라서 자라섬인가? 시안이 작은가? 키암탑도 있는데. 이게 남섬이고 저희가 북섬이구나. 카라반. 이쪽으로 통하는 물을 가져가고
이번 그 애도가나 이렇게 그 보면은 본 강이 있고 형 옆에 색강 있는 거 알아? 그 김기인데 이게 왜 뭔 원리인지 알아? 그게 모르죠. 하수도가 정화 처리해가지고 강으로 흘러 들어오잖아. 메인 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색강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 색강에 보면은 갈대가 잘 있어. 갈대. 자연 정화를 또 한번 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더라고요. 애도가가. 우리 기탄산주 가는 길하고. 네? 아, 야세. 네. 기탄산주. 여러분들은 지금 남도에서 중도로 건너왔습니다. 자라섬입니다. 이 자라섬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장마철 되면은 여기가 침수가 되거든요. 준설해가지고 자라섬, 자라라. 아, 더위 먹었나 봅니다. 저 섬은 또 뭐예요? 저 섬 또 있어. 저거는 너도밤섬. 아, 너도밤섬. 여기 또 있어, 앞에. 그 한강에서 그, 뭐야, 김씨 표류비인가 그 영화 못 봤어. 네, 못 봤어. 아니, 여기 섬섬섬섬이네. 나 처음 들어와 봤거든. 차로 처음 들어와 봤어. 배 타고는 들어왔는데 배 타고 저기 한 바퀴 들어왔어. 와서 가면서 남도 그러니까 이게 남도가 있고 중도가 있고
뭐가 있는 거야? 어디 자꾸 와? 아, 저기까지. 섬섬섬이야. 섬이면 안 돼. 어. 저것도 섬이 섬이잖아. 조그만 섬. 저기로 운영 남자가 됐다. 여기 살짝당을 아니 도대체 방류를 얼마나 많이 하길래 이게 잡겠냐는데 초당. 초당 몇백만 톤이지. 초당 톤이라고 되는가? 자라를 닮았다라고 자라섬이네, 여기가? 작아서 자라섬이 아니었네. 이게 다 꽃이야, 꽃. 장이 여기인가 있어. 그러니까 전에 와서 여기서 내려서 여기만 한 바퀴 돌고 나갔던 거. 괜찮다. 여기 나니까 알아. 호수분들이 여기 왔다는 거. 어. 아이고, 맛있어.
정도 규모면은 남이섬보다 훨씬 더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쇼트가 돼 있겠네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다른 걸로 진설하지 않고 강바닥에서 이게 쫙 청소기로 빨아내는 거 있잖아, 진설기. 그걸 쭉 빨아내고 강바닥도 빨아내고 여기도 높이고. 태양광댐이 무너져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높이로. 또 산과 산 사이에 또 아치를 이렇게 멋있게. 여기다, 그 기사에 나온 건 여기다 올려놓은 거 나왔어? 여기에 기사 나온 거. 제가 이거 지게차 떠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어. 여기다가, 한 바퀴 또 수고했습니다. 밋밋하게 맹글어야지 모르겠어. 공사장, 어? 임시 공사장 그, 길 만들어 놓듯이. 이거를 좀 아트하게. 세계의 유명한 다리 돈 떠가지고. 그런 식으로 멋있게 만들어놔야지. 어, 이거 뭐, 공사장 들어가는 뭐, 임시도로 같아. 만 걷는다냐? 아까보다 어디 갔지? 이쪽에서 왔다고? 아니 이쪽에서 왔지. 이쪽에서 왔잖아. 행복의 길. 가 맞네. 사진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 여기 또 섬 속에 저거야? 저수지야? 섬 속에 저수지야.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생태 숲이구만. 어. 거리 있잖아요. 아니 바로 옆에 남이섬 바로 옆에 이런 게 있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네. 물에 잠기는 거구나. 아니 그 물에 잠기는 거는 그 준설을 하면 되잖아요. 장기간 계획으로 개발을 해야지 뭐 단기 개발로 하면은 허구한만 돈 쓰는 거 아니야. 물 한번 휩쓸고 가면 청소하고 이런 용역비 하고. 와, 아, 여기도 그 메타세카이아 여기 있잖아요. 어메. 아, 참.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요즘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장기 플랜으로 갈 생각으로 개방을 해야지 뭐. 어?
어, 쪽팔리게 그 어, 소양강댐 방류한다고 꽃단지들 지게차로 옮기고 지나고 나면 이거 다 물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있을 거야. 이 땅이 수자원공사건지 어떤. 보니까 이 시설물 건물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아니 그런 건물은 없어도 되는데요. 없는 게 낫지. 임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떠 있는 것 스타일로. 아니 남이섬 가면은 뭐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죠. 아니 거기나 여기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아 여기 눈이 떠났어. 여기도 어부가 있어. 둘러서는 이렇게 해놨네, 높게. 대방을. 겁나게 높네, 진짜. 세 개잖아. 이거 섬이 세 개네. 큰 섬이. 하나, 둘, 저것까지 세 개. 아. 이 강강이 굉장히 큰 강인가 봐. 그 강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둘레길을 차를 타고 가는 거야. 둘레길. 여기로 나가야지, 나가는 길. 아, 이제 아무것도 나가는 데 있겠지. 둘레길이 아니라 뚝박길. 어우, GS25도 엄청 큰데. 응? 아까 저기 그 공연 무대 갔다는 데. 그니까요, 예. 어디서 하면 죽이겠는데. 경기장. 어? 계단 없는 축구 경기장 있잖아. 아, 여기 서 있나? 이 자꾸. 이 길, 여기서 있겠죠, 이만큼. 섬과 섬 사이의 섬. 저런 데를 여기는 한 하나는 무슨 뭐 한국정원. 그 저기 가봤잖아 수천만. 그런 어. 그런 식 테마로 가지고 여기 만드는 기가 막히게. 그다음에 아까 센터 같은 데는 습지지대. 북한강과 조정천이? 아, 저희는 조정천 아니잖아. 무슨 천이죠? 그래서 페스티벌 할 때는 일부러 차가 못 들어와. 여기에서부터 쭉 걸어가야 돼. 그러겠죠. 여기도 두물머리네. 만나잖아. 하여튼. 물이 두, 물이 만나잖아. 그럼 여기가 두물머리야.
자라섬 투어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나갈 겁니다. 자라섬이 자라 아주 작은 자랐더니 남도 중도 뭐 북도 해가지고 몇 개의 섬이 큰 섬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작은 섬들이 아기자기 있는 게 상당히 이뻤네요. 근데 양이장 생각할 때 어때요? 아니 남은 섬에 부럽지 않은 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네네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포천에 이런 데가 있었으면 대박이지. 대박이지 이거. 야 선탄강에는 이만한 섬 없나 어디? 이런 데도 말이야 여기 자라섬역 해가지고 Yeah.